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대치동의 자랑, 도곡동인가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예. 네, 이프로님 행복한 목요일에 이렇게 뵈니까 유독 좋습니다. 먹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 이름, 이름이라도. Thursday입니다. 오늘 중국 시장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예. 네, 오늘도 중국 시장 강세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최근 중국 시장이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은 모습이고요. 예. 오늘 상해 시장 0.4% 올라서 3,600포인트 오랜만에 깨고 올라가서 종가 나왔고요. 3,608포인트로 종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천 시장도 0.8% 올라서 오늘 성장주도 강한 모습이었고. 홍콩 항셍지수만 0.2% 정도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중국 본토 시장은 오늘 강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중국 본토 시장이 강세가 나올 때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상해 시장을 대표하는 백주 기업인 귀주 모태주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2월 18일에 1분기 최고점 나왔던 3,700포인트 당시에도 귀주 모태주가 급등하면서 시장 지수를 이끌었는데 예. 이번에도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오늘 오전장에 귀주 모태주가 시가총액 500주짜리 기업이 4%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했고요. 네, 물론 오후 되면서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1% 정도로 조정받아서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리고 있는지 좀 체크할 수 있는 이벤트였고 기관들의 선호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강세 추이 나올 때는 귀주 모태주가 눈여겨볼 정도로 좀 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시총 나옵니다. 1위죠 여기가. 맞습니다. 상해 본토 기준으로 시총 1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수준 정도입니까? 시총이 비슷하죠. 맞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막 4%씩도 오르고. 네. 뭐 가끔 뭐 그렇지 뭐 우리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치고 올라갈 때는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기관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매도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 수급이 붙으면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현상이 종종 있고 내릴 때도 많이 내려요. 막 가끔씩은 뭐 7% 내리고 변동성 기본적으로 좀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 기간 동안 15% 정도 조정 받았었으니까 3개월 조정 기간 동안 지수보다는 변동성 약간 더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약간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편이고 시총 1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건 중국 시장에 좀 색다른 에너지인 것인가 아니면 이 종목이 문제인 것인가 좀 색달라요, 그죠? 지수가 변동성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대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려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살만한 종목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더 탑 10 종목 이런 쪽으로 수급이 더 많이 몰리는 그런 특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총 상위주로 수급이 많이 좀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 자체가. 요즘은 위안화 요즘 어때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죠. 평소에는 생각 안 했던 질문이지만. 네, 맞습니다. 위안 달러 환율이 최근에 기존에 뭐 7위안 정도 유지하다가 한 6.4위안까지 내려오고 나서 계속해서 그게 외국인 수급의 결정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위안 달러 환율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장중에 6.37위안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변화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146억 위안 정도 순매수 들어왔으니까 거의 2조가 넘는 자금이 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예. 외국인 선호 종목들이 전형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패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중국 시장에서 뜨거웠던 뉴스 반도체? 반도체 무슨 소식 있었어요? 네. 오늘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0.5% 정도 올랐는데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단연코 시장을 리딩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 조금 뜨거운 뉴스 나왔던 게 중국 정부에서 오늘 류어 부총리 주재로 반도체 기술 관련 중대 논의가 있었다고 공지를 했었고요. 사실 이런 게 흔하게 있는 이벤트 아니다 보니까 시장의 주목을 조금 받았는데 내용을 조금 보니까 14차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동안 반도체 기술 혁신에 관한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같이 연구하고 검토했다고 하고요. 그 방향성 자체가 뭐 내용들이 조금 나온 게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반도체가 생산 공정의 과정에서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하면 그게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 분화될 거라고 공지한 상황이 있었고요. 뭐 재료가 좀 더 복합화될 거고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성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좀 개발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 자체 시장의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뉴스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의 종목도 대부분이 오늘 가파르게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기존에는 원래 중국 정부 당국에서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가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1차 대기금이 약간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현금화되고 있고 2차 대기금도 약간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관심이 약간 식어 있다가 오랜만에 호재가 나왔다 보니까 반응은 좀 격하게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의 소형화를 넘어서 복합재료와 차세대 패키징에 의한 성능 향상이 대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세화 공정, 미세화 공정, 더 미세화 공정 이게 기술의 경쟁 구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의 경쟁이 생길 거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현재 반도체 양산이라고 부르는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보면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곳들이 7나노에서 양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공정들이 14나노, 11나노에서 7나노로 가면 14나노에서 7나노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도 절반 정도로 많이 미세화됐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넥스트로 가고 있는 5나노, 3나노 이런 공정들에서 수율이 나오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선 더 미세화 공정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화물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를 구성하는 소재 자체를 바꿈으로써 전력을 더 많이 통하게 만들거나 전력의 소비량을 줄인다거나 이런 형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그 우리 저 3프로TV 한번 나오셨죠. 한 에셋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 네. 그분은 삼성전자 안사식으로 유명한 자산운용사 오너 아닙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안 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여쭤봤더니 하나는 기껏 돈 맡겼는데 삼성전자를 사면 그거는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다.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그걸 사라고 우리한테 돈 맡긴 거 아닌 것 같다. 그럴 거면 개인이 그냥 사지. 이제 그런 뭐 얘기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 트렌드와 경쟁이 이제 거의 끝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휴대폰도 더 좋아질 거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거보다 뭐 더 얇아지고 더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냐. 앞으로는 그러나 반도체가 TV에도 많이 들어가고 의자에도 들어가고 이제 창문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햇빛이 반짝반짝 그러면 창문도 싹 열고 뭐 이런 거 하면 네. 최파고 선생님도 등에 지금 반도체 6개 꽂혀 있잖아요. 그죠? 6개 이상 꽂혀 있습니다. 네, 그 충전 잘 하고 오셨죠? 여기저기 반도체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반도체는 작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휴대폰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러면 굳이 뭐 미세화 공정 필요 없죠? 그러면 뭔가 경쟁의 분야도 달라지고 미세화 아니었던 반도체 회사들도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는데 막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설득되는 느낌이었어요. 상당히 인사이트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반도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이해도를 조금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혹은 미래를 바꿀 기술, 미래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트렌드로 가고 우리가 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때 결국 그걸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소재로서가 부품으로서가 반도체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의 방향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투자자들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국 역시도 미국이나 국내에 비해서 아직 기술적으로 아직 초기에 있는 비교적 시가총액 작은 산업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이 워낙 강하게 있는 영역이라서 종목들이 또 움직일 때 무섭게 움직이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들 움직임들 조금 보면 반도체 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예. 파운드리 대표 기업이 SMIC 같은 기업들도 오늘 5%가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뭐 화웅 반도체 같은 기업도 거의 8% 올랐고 장비 대표하는 베이팡 화창 같은 기업도 8%, 뭐 패키징 강소장전테크 6% 이렇게 다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저도 조금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안유화 교수님을 팔로잉하고 있는데 안유화 교수님께서 지난주 주말에 아마 올려주신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화합물 반도체 관련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삼한광전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포스팅해 주셨었거든요. 뭐 의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근데 아니요 교수님께서 화물 반도체 공부한다고 얘기 들을 때 아, 반도체 관련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삼한광전 보니까 또 호재 나오니까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그 소재의 변경에 관련된 트레이드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투자기로도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소재를 바꿔야지. 더 이상은 원래 기술의 끝에서는 소재를 바꾸죠. 네, 맞습니다.
점점 더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네. 변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이름이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삼한광전이라는 회사. 삼한 광전. 광전. 네. 이름만 봐서는 뭐 형광등 만드는 느낌인데. 화물 반도체. 적어놓고 공부해 놓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만한 뉴스가 있었고요. 오늘 미국 측 대표 캐서린 타이와 그 중국 측 대표 류어 부총리가 오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우호적인 톤으로 가까운 시일에 류어 부총리를 만나길 바란다는 코멘트 하면서 시장이 지금까지는 좀 긴장이 강화된 국면이었는데 예. 약간 오히려 오늘 오전의 톤은 조금 따뜻하다 약간 긴장이 풀린다 이 정도 기대하고 시장이 약간 돌았던 것 같고요. 예. 그것도 최근에 중국 시장 좀 양호한 분위기에 온기를 더해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같은데. 네,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워낙 강한 뉴스만 나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온 부드러운 뉴스였습니다. 예. 자, 시장 이슈들 요즘 이런저런 리포트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최 선생님 좋아하는 이유가 최 선생님의 갖고 있는 인사이트도 소중하지만 그런 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요거는 정말 괜찮네 하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시니까. 사실은 뭐 그냥 거저먹는 그런 기분이라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좀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최근에 중국 시장에 또 관심을 받고 있고 매력적인 투자 기회들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아무래도 중국의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고객분들과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포지션은 사실 영업점에서 고객분들께 많은 자료를 전달드리고 정보를 전달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리서치 센터의 많은 연구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공부해서 정성 들여 만들어준 자료를 읽고 소화해서 또 고객분들께 전해드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저 역시도 많이 존경심을 가지는 게 리서치하우스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정말 익기스만 만들어 양질 자료 만들어주면 또 네. 저희가 그걸 또 다양하게 섭취해서 고객님에게 전해드리는 게 이게 정말 선순환인 것 같고요. 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수석 연구원님께서 이끈 팀에서 새로운 하반기 전략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음흠. 개인적으로 공감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꼭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서 조금 자료 준비해왔고요. 네, 이분 나오시면 중국 시장 얘기 잘해주시는데 중국에 친구들 많으시댔어요. 맞습니다. 막 리얼한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이분의 리포트는 주제가 뭐였어요? 중국 시장 하반기 전략을 전체를 정리해 주신 자료였고 자료도 방대했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자료였고요. 뭐 난이도가 높은 부분도 있었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해 정말 깊이도 있고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였고요. 뭐 저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김규현 연구원님처럼 좀 깊이 있게 공부한 분들께 항상 도움받고 있는 입장이라 감사한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들은 것들을 좀 많이 나누면 더 퍼지 거니까 네. 더 선순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땡큐 하나금융투자, 땡큐 김경환. 네. 오늘 읽었던 자료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리서치 포인트들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2020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이 여전히 외국인의 지분율이 4%가 아직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쪽으로 외국인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꽤 많이 높아졌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도 4%가 안 되면 여전히 확장 여지는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가 되고 나서 또 시장이 지지부진한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중국 시장의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에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의 관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건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들을 저희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 뭘 사는지만 봐도 중국 시장에 뭘 봐야 될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 자료에 보면 2016년도부터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어떤 걸 제일 많이 샀는지 다 정리를 해놨고요. 뭐 거의 꿀팁인 거고 그 종목들이 뭐 거리전기, 귀주 모태주, 메이디그룹, 그리고 하이크비전, 평안보험, 용기실리콘, 그리고 평안은행 이런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거리전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거리전기가 이것도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 해당되는. 공통점은 딱히는 없네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시가총액
대형주들이고요. 그리고 각 섹터에서 1위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뭐 기주모텔 같은 경우에도 100주의 1위 기업이고 메이디도 가전 쪽 1위 기업, 뭐 하이크비전도 CCTV나 보안업체 1위 기업이니까 각 섹터의 1위 기업에 대한 선호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나 유럽 베이스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투자할 때는 그 국가의 산업의 1위 1등주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한데 중국 내에서도 그런 선호는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럼 앞으로도 1등주와 2등주의 시가총액 차이는 더 벌어지겠네요.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상황이니까. 많이 들어오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본자리에서는 조금은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GDP 비중이 글로벌리 한 24% 정도 수준인데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은 글로벌리 한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GDP 비중 대비해서는 증시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비중은 15%까지 증가한 상황인데 증시 비중은 글로벌리 아직 7.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이 성숙하면서 위쪽으로 성장할 여지가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볼륨도 더 커질 수 있다 정도 관점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1조 2천억 위안 정도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기준으로 보면 3조 6천억 위안까지 늘어난 상황이라서 최근 한 3, 4년 사이 외국인의 볼륨이 한 3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자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총에서는 4%. 맞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7.5%. 맞습니다. 중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 한 15% 정도 하는데 네. 그럼 앞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외국인들이 늘어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이거 우리나라 시장은 별로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 게 과거에도 국내 시장이 위협이 된 경우가 있었던 게 중국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랠리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예. 이머징 마켓 내에서 중국 쪽 포지션을 늘리고 국내 포지션을 줄이는 뭐 중국 롱, 뭐 한국 숏 이런 플레이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나 저희 같은 아시아 마켓을 커버할 때는 보통 ETF 같은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들에서 각 국가의 비율이 중요한데 최근에 중국 비중을 조금 늘리고 국내 비중을 약간 줄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라이벌 느낌도 조금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동생 태어나면 찬밥 되는 그 한 5살 꼬마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 조금 우리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큰 그림을 보면 중국 시장에서 어떤 거 담아두고 기다리는 게 요령인지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선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선호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기업들로 수급이 계속 들어가면서 볼륨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정리해 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관점도 하나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 장기 전망을 볼 때는 가장 많이 참고하는 분이 저희 미래에셋그룹의 이필상 본부장님이라고 해서 홍콩에 계시면서 중국 쪽 인사 나눠주시는 본부장이 계시거든요. 리서치 총괄 본부장님이신데 네. 그분께서 항상 조언해 주시는 게 과거에는 중국이 과거와 현재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인들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10%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0대들이 50% 정도가 대학을 진학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연간으로 중국에서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들이 매년 500만 명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와. 매년 500만 명씩 쏟아지니까 어마어마한 일단 인력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노동력, 그 노동력 대비해서 가격은 인건비가 선진국 대비해서 20, 30% 정도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질은 좋고 퀄리티는 좋고 예. 어떻게 보면 인건비 좀 합리적인 인재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첨단 제조업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서 뭐 자동차 공정이 됐던 뭐 가전 쪽이 됐던 뭐 반도체 쪽이 됐던 이런 쪽으로 인력풀이 유입되면서 첨단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새로운 인재들이 나오면서 국가의 어떤 산업 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한국의 그 발전 과정에서 똑같이 됐던 거거든요. 네. 사실 삼성전자 같은 위대한 기업이 나왔던 배경에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 인재들이 공대를 졸업해서 삼성전자 같은 곳으로 가서 최고의 브랜드들이 탄생하면서 산업이 일어났고 예. 또 최근에는 의대 쪽으로 최고의 브랜드들이 가서 또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이 경쟁을 가지는 것처럼 한국과의 인재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매년 500만 명이 넘는 엔지니어 공대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좋은 뭐 합리적인 인건비에 그 인력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경쟁력 있는 제조업들이 크게 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뭐 첨단 제조업 기반들이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커왔는데 중국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역사는 어느 정도 반복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이필상 상무님이 가끔씩 그 외부 기고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찾아서 검색해서 보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에 관한 장기 관점 인사이트에선 가장 많이 도움받는 네, 칼럼이라서 그냥 인사이트로 똘똘 뭉친 분이에요 이분은. 맞습니다. 꼭 네,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인간미 없는 것 같아. 너무 독특하시죠. 네. 온몸은 근육, 머리에는 인사이트. 끝. 예. 그래서 오늘 하나금융의 리서치 자료 그리고 또 미래에셋의 이필상 본부장님 인사이트를 같이 융합해보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국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교육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인재의 풀이 넓어지면서 결국 예. 장기 전망은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결국 우리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어떤 투자 대상을 통해서 그 장기 상승을 누릴 건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자료에서 잘 정리해 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역시도 과거의 미국처럼 블루칩 같은 대형 우량주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고 그걸 보통 과거의 그 미국에서는 니프티 피프티라고 해서 예. 가장 훌륭한 50개 종목들 그러니까 뭐 탑 30나 탑 50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가 나왔었는데 중국 역시도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 들어갈 때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 탑 클래스 종목들에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네. 네. 구체적으로는 소비주 쪽 그리고 제약 쪽 빅테크 쪽 정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첨단 제조업 쪽으로도 우량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건 ETF로 접근해요? 아니면 개별 종목 좀 담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개별 종목들, 각 섹터의 1등 종목들에 대한 선호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예. 하나금융투자 본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종목까지 선정을 해주셨는데 뭐 소비 쪽에서는 징동 같은 기업도 좋게 보시는 상황이고 제약 쪽은 항서제약 많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빅테크의 바이두 같은 기업들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첨단 제조업 쪽에서도 반도체는 베이팡 화창이라고 해서 그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쪽에 1위 기업이 있는데 이 베이팡 화창 혹은 북방 화창으로 불리는 기업을 최선호하고 있고 본 베이팡 화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료들을 타사 하우스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북방 화창? 네. 북방 화창. 그리고 가전 쪽에서는 메이디그룹이 워낙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 제조 플러스 가전 1위다 보니까 메이디그룹에 대한 선호도 여러 하우스들의 중복된 의견. 참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그죠? 네. 저도 근데 현장에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만나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진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 실제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거든요.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는 익숙한데 중국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뭐 베이팡 화창, 북방 화창, 사망 광전 이런 말을 쓰면 한자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사실이고 뭐 처음부터 그런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를 업데이트해가면서 그런 종목들이 차트를 한 번씩 보는 정도로 트렌드를 익혀놓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 왔을 때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께도 정작 뭐 항서제약이나 중국의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미국적인 느낌에다가 갑자기 베이팡 화창, 뭐 항서제약 이러면 좀 낯설게 느끼시거든요. 예. 그래서 더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을 딛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이 들어봐야 되고 뉴스플로 업데이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도가 좀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투자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뉴스 읽고 뭐 익숙해지고 어떤 회사인지 들여다보고 놀면 뭐예요, 그죠? 놀면.
중국 시장을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항상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미국 쪽 투자는 경험인데 중국 쪽 투자는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또 중국 시장이 너무 뜨거웠던 2007년, 2015년 들어간 분들은 상처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이게 놓칠 수 없는 게 중국 시장이 또 기회가 만들어질 땐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상승이 워낙 많이 나오는 시장이라서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공부해 두시면 분명히 투자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런 사업 평생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회사인지 들여다보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유럽, 미국 선물 상황만 간단히 좀 전해주시고 네, 먼저 시장... 귀가하시죠.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 시장 오늘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프랑스 한 0.7%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유로스탁스 한 0.2% 정도 올라서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 시장도 선물 기준으로 지금 현재 나스닥 0.4% 정도 밀리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0.1%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다우지수는 또 0.2% 정도 올라서 오늘 또 뭐 그렇게 변동성 큰 상황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최파고 미래에셋 증권의 최파고 선임 매니저님 반도체 여섯 개 항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